7년 동안 제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반쪽을 못 썼거든요. 못 써가지고 말을 못 했어요. 여기 왔다 가고부터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부자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기름빵을 하고 있는데 기름 몸이 너무 아파서 그만두려고만 먹었습니다. 작년에 22년도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다 가고부터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서 저기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5일 날 오니까 술 타고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불자님 제게 부처님께서 안 계시고 그냥 등만 달고 갔습니다. 등만 달고 갔는데 몸이 좋아집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부 다 저게 온라인 일할 거라면서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연등 달고 저게 댓글도 많이 달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달았습니다. 달고 보니까 마침 저게 이웃에 있는 저게 기름빵 하나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게 됐는데 그걸 인수받았습니다. 인수받았는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니까 다른 저게 먹고 기름빵에서는 기름을 섞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맞춰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볼일 보러 갔어요. 볼일 보러 갔는데, 어디서가 부처님 육성이 들리는 거예요. 육성이 들려서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주위에. 없는데, 제 휴대폰에서 나더라고요, 소리가. 이거 먹고, 부처님 날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선 바삐 왔어요. 바삐 오니까. 가게 오니까 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게를 기름값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나 걱정하던 찰나였는데 기름 사러 오셨어요. 사러 오셔가지고 그래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기름값이 너무 사다카면서 요즘 전기세도 올랐고 물세도 올랐는데 그렇게 하지요. 그러고 갔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조금씩 올랐어요. 올려갖고 그렇게 받기로 했어요. 기존 절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기존 불교에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불교에 한 2년을 호박 다니면서 기름 짜 올리고 했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금방 그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용암미륵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연기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복된 일도 평생에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기존 불교에서는 법강보살님 전에 인등 연등 달았거든요. 3일 됐는데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인이 뭐가 하면은 전기 밥솥도 고장나고 저거 먹고 인터넷도 고장나고 컴퓨터도 고장나고 고장이 다 났어요. 컴퓨터는 오래돼갖고 고장이 났는데 전기 밥솥은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버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 갖고 와봐라면서 갖고 왔는데 갖고 오니까 돼요. 그대로 잘 되고 있어요. 전기 밥솥이. 그리고 전에 아파가지고요 말을 못했거든. 7년 동안 제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반쪽을 못 썼거든요. 못 써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여기 왔다 가고부터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일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도 그래가
여기 오는데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어요. 전에는 저기 먹고 저기 절에 오는 걸 싫어했거든요. 싫어했는데 이제는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